배구의 추락이 끝이 없다. 지금 폴란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배구 선수권에서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4연패에 빠졌다. 세계 랭킹은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 21위에서 25위로 추락했다. 세자르 감독이 취임한 후 국가대표팀의 위상은 급속히 하락 중이다. 벌써 16연패이다. 백약이 무효인 것 같다. 세자르 감독이 무능한지 아닌지는 논외이다.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아무리 세대 교체 과정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여자 배구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은 김연경의 은퇴 탓이다. 지난 도쿄올림픽 4강 신화이호 김연경과 양효진, 김수지 등 베테랑이 국가대표 은퇴를 해버렸다. 그런데 이번 세계대회를 취재하고 있는 중국 기자의 대한민국 여자 배구 문제점을 진단한 기사가 중국 포털에 등장했다. 이 분석에 대해서 배구인들은 종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듯하다. 중국 기자의 시각이라고 무시해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대한민국 여자 배구를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실리를 찾을 것인지, 명분을 찾을 것인지 해법을 찾아야 할 듯하다. 중국 포털 텐센트에 올라온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끝없는 연패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김연경과 양효진 등 베테랑이 은퇴해서이다. 두 번째는 바로 과거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이재영과 이다영 쌍 등이 자매의 부재이다. 두 선수는 도쿄올림픽 전까지 티켓을 따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이재영과 다영은 미성년자 시절 학폭 사태로 인해 배구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영구 제명을 당했다. 이 중국 기자는 쌍둥이 자매와 대한민국 여자배구협회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배구협회는 김연경의 복귀를 설득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다음 내용을 보면 그렇다. 맞다. 박희주 여자 대표팀 강화위원장이 김연경에게 3번 복귀를 요청했지만 김연경은 한 번쯤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라며 대표팀 합류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기자가 내놓은 해법은 이렇다. 한국 여자 배구가 연패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재영과 이다영을 합류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 아닐까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쌍둥이 자매를 사면하라는 의미이다. 이재영은 키가 크지는 않지만 빠르고 강력하다. 그녀는 한동안 프로 여자 배구의 에이스였다. 지금 세자르호에서 부족한 부분이 바로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릴 수 있는 공격수의 부재이다. 이재영이 복귀한다면 팀이 좋아질 것이라고 중국 기자는 분석했다. 정말 내년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 예선을 앞두고 있는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배구협회는 이 중국 기자의 조언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